2시 50 전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고, 특성화고 전형은 모든 학과에서 모집하며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를 반영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관광 중국어과, 일본어과에서 모집하며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를 반영합니다. 추가로 자격증 급수 및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에 총 5개 학기 중 우수 2개 학기를 반영하며 성적에 있는 정 과목을 반영합니다. 단, 음악, 미술, 체육 과목과 출결 상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교 성취평가제, 교과목 성적 반영은 특성화고 전형에 지원 가능한 고교 출신으로 특성화고 전형, 특기자 전형에 지원 시 반영되며 일반고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시 1차에서 2개, 수시 2차에서 2개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일 전형으로 2개 학과 접수 또는 다른 전형으로 1개 학과를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입시 홈페이지에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와 본인의 전형 총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전화 상담 예약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상담 일자와 시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배화피플은 수험생이 올린 질문에 학과 교수님이 직접 답글을 달아주는 질의응답 서비스로 질문과 답변 완료 시 카카오톡 알림으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화 SNS 매거진은 대학과 학과의 최신 SNS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